플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번 제 첫, 오피셜 블레이즈 여섯 트랙이 수록되어 있고, 뭔가 제가 앨범을 솔로 앨범 만든다면은 해보고 싶었던 것들, 그런 거를 되게 다양하게 도전을 해봐서 개인적으로는 후회 없이 해보고 싶은 거 그래도 웬만큼 다 해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앨범인 것 같아요. 첫 번째 트랙은 Take Over라는 곡인데요. 이제 Take Over는 노래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만들었고 제일 금방 한 진짜 비트 나오고 가사 쓰고 하는데 한 2시간 걸린? 뭐제 그런 스타일들을 좋아해 주신 분들이라면 되게 아마 다 좋아해 주실 트랙인 것 같고, 아마 여섯 트랙 중에서 아 맞아 한세 이런 약간 느낌이었지 약간 이런 싶은 뭐든 하죠. 아 맞아 이건 한세 느낌이야 라고 할 만한 그런 트랙인 것 같아요. 모든 이제 Red Alert This game server name 맞대로 old I got that dumb about to conquer 여기 ready 포지션이 내들은 한 수배 와들 Who's next? Me So I take over 두 번째 트랙은 이제 다이아몬드라는 트랙이고, 다이아몬드가 이제 뭐랄까 여름에 듣기 좋은 힙합 곡이지만 대중성이 있고 되게 진입장벽이 낮고 취향 별로 안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스키니 브라운 형이랑 같이 작업하게 됐고, 다이아몬드처럼 약간 좀 반짝반짝하고 시원한 느낌의 곡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원할 거야 마치 다만 I can make you blind like my diamonds 영원할 거야 마치 다만 I'll make you baby mama go trying Man I'm gonna shine bright like a diamond It feels like I'm on a 세 번째 곡은 이제 슬래시라는 곡이고, 이 노래는 훅도 그렇고 벌스도 그렇고 흥얼거리다가 훅이 만들어져가지고 괜찮은데? 하다가 거기서 그냥 살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된 거고, 이제 이거는 피처링에 이제 빅원 형이 도와주셨는데, 뭔가 좀 칠하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힙합곡인 것 같아요. 앨범 중간에서 좀 약간 좀 한번 쉬어갈 수 있는 트랙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Ready on fire 차피 난 톰부터 호불호 갈려 나 라임만 맞춰 네 입맛엔 절대로 그냥 다른 사람 찾아 나는 반 컴백하던 넥스트 리믹대로 넘겨 다음 챕터 슬라임이란 넌 뱀피를 베껴 네 비즈니스 페이어 팔때난 파이어 네 번째 곡은 이제 또 다른 타이틀곡이죠. 퍼블릭 에너미. 사실 어떻게 보면 저의 컴플렉스를 얘기하는 노래일 수도 있고, 되게 솔직하면서도 그렇게 꾸밈없이 가사를 썼던 것 같아요. 되게 밝은데 가사만 보면 조금 약간 측은한 느낌이 드는, 어린아이들은 빨가벗고 다녀도 부끄러운 걸 모르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내가 부끄러운 걸 얘기해도 신나할 수 있게 그런 트랙이 된것 같아서. 이 곡은 또 제이시우카 형이 피처링 도와주셨는데 되게 케미가 좋게도 다 곡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여섯 곡 중에 제가 제일 아끼는 곡인 것 같아요. 퍼블릭 에너미가. 다섯 번째 트랙은 제가 와롤다라는 트랙인데, 제가 뭔가 와롤다라는 그 말을 되게 좋아해요. 메모도 해놓고 사랑 노랜데 그냥 진짜 달리거나 죽거나 이렇게 약간 되게 단순한 주제에서 시작한 건데, 약간 저는 이미지를 보니 앤 클라이드랑 바다까지 보이면서 죽더라도 나는 너랑 헤어지는 거 못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끝까지 같이 달려가자 달리자, 그래서 좀 뭔가 다크한 것 같아요 여섯 곡 중에서는. 마지막 트랙 향기, 대중성을 제일 생각한 곡이지 않나요? 약간 다 취향이 갈리는 곡도 있었고 약간 좀덜 갈리는 곡도 있었는데, 향기가 제일 좀 취향이 덜 갈렸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트랙을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 연인을 향기에 비유를 해요. 사랑을 할 때는 가까이 있으니까 되게 그 사람의 향이 짙게 배이는데,
멀어지면은 당연히 향이 빠지잖아요. 살아 희미해지고. 키드와인 형이랑 용용님이랑 같이 작업을 한 곡이고, 부탁하는데 좀 촉박하게 좀 드렸는데도 너무 금방 주셔가지고 용용님께서. 그래서 너무 감사한 기억이 있었고. 이젠 이별엔 익숙해. 누군가 사랑하고 행복한 건 어색해. 늘 처음보다는 끝을 보고서 만나 끝이 남은 걸로 사랑 노래나 썼댔네. 네 여러분, 네 드디어 제가 앨범이 나옵니다. 레이즈가 제 생일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생일에 딱 발매가 되는데,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그냥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좋아요와 좋은 댓글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제 색깔 제 방식대로 잘 준비하려고 노력했으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